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남녀 정력 증강에 좋은 효능을 발휘해야 하는 약초 5차 중 하나인 사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상자의 다른 이름은 사상인, 사상실, 나도하자, 야해양, 독자나, 뱀도락, 뱀밥풀, 배암도락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사상자가 뿌리부터 잎까지 꼭 당근처럼 생겼다고 하여 개당근이라고 많이들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식물은 온몸에 잔털이 나 있는 두해살이 식물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데 햇볕이 잘 들어오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며 시골 들판의 풀밭이나 물가 주변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상자 종류에는 대사상자, 벌사상자, 그리고 긴 사상자가 있는데 꽃 생김새나 열매로 구분합니다. 벌사상자는 강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상자는 이런 산골짜기 근처 풀숲에서 잘 관찰됩니다. 사상자 꽃은 6, 8월에 흔 백색으로 피며 가지와 줄기 끝에 달려있고, 꽃이 지고 난 뒤에 계란골에 열매를 맺는데 가시와 같은 털이 나 있어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습니다. 사상자는 물가에서 가까운 풀숲에서 잘 자라다 보니 사상자 근처에는 여지없이 이처럼 뱀이 꼭 출몰하는데 정력에 좋다는 뱀이 바로 이 풀의 덩굴에 숨어서 그 실을 즐겨 먹는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 아주 좋다고 하고 뱀의 누운 침상이라 하여 사상자라고 하며 일명 뱀도라지시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이것을 먹으면 뱀 같은 정력과 성욕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정력이 약해지고 땀이 많을 때 권할 만한 약초가 바로 사상자입니다. 지금은 새순만 올라오기 때문에 꽃과 열매는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분은 열매의 정류를 포함해서 카디넨, 토릴렌, 세스키테르펜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사상자는 부인의 음부가 부어서 아픈 것과 남자의 음의증, 즉 사타구니가 땀이 나서 축축하고 가려운데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상자는 콩팥을 덮게 하고 성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항바이러스 작용, 남성 호르몬 작용, 음부소양증, 음의증, 피부소양증, 발기불능, 자궁탈출증, 음낭습진, 백반증, 과민성 피부염, 옷 도른데, 각종 피부병, 대하를 치료하는 데 특효라고 합니다. 먼저 사상자는 명문과 삼초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약물이라 발기력 부전에 효과가 있어 양기를 강하게 하고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을 때도 좋으며 소변 줄기에 힘이 없고 자주 보는데도 좋습니다. 또 남자의 양기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궁을 덮게 하고 생식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상자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색이 밝고 좋아지기도 하며 사상자로 남녀의 생식기를 씻으면 풍냉을 없애고 마른 버짐이 생긴 것 등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즉 음낭과 사타구니 주변의 습진과 피부 가려움증을 한의학에서는 남습증이라 하는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콩팥의 양기가 허약하고 찬 기운이 심하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자는 남습증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렴제와 소염제 그리고 살충제 등에도 사용을 합니다. 먹는 방법은 봄에 어린 순을 뿌리와 함께 나물로 무쳐서 먹는데 쓴맛이 아주 강하므로 물에 데쳐서 잘 우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열매를 주로 약재로 쓰는데 벌사상자의 열매도 함께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린 후 사용하기 전에 잘게 깨뜨려서 말린 열매를 1회에 2에서 5g씩 200cc 물로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성기능 감퇴에 파급, 음양과 토사자를 배합하여 복용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기능이 왕성한 사람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약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상자 외에도 구기자, 복분자, 오미자, 토사자를 오차라 하여 정력에 좋은 다섯 가지 약초가 있는데 토사자는 생소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약초방을 하셔서 사상자에 대한 제조법 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어머님 말로는 외할아버지 쪽에도 두 분이나 위원을 하셨다는데 중요한 서적이 남겨진 게 없어서 대신 어머님께서 그동안 봐오시던 책들로 참고자료를 삼고 있지만 앞으로 몇 권 더 구입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상자는 다른 약초들과 비교를 해보면 독성이 없어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초라 열이 많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체질에 맞지 않게 억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안면홍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